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나갔어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실리콘밸리 팔로알토에 가서 살다가 한 2주 전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감기가 걸려가지고 사실 오늘 짐이 오고 놓을 짐 찾아야 되는데 인천에서 못 찾고 좀 밀어놓고 왔거든요. 어쨌든 스타라블라인에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플로우를 너무 잘 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윤건설 대표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 이어서 제가 조금은 다른 이제 성격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스타트업 생태계가 좀 다양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좀 다양해지고 있는데 저는 2009년도에 제가 다니던 회사, 내가 CFO로 일하던 회사가 G마켓이었는데 이베이에 인수되면서 엔젤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쪽도 하고 좀 여러 다양한 회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에는 제가 그래서 어떤 회사를 스타트업으로 투자를 해볼까 보다가 타입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베스트 컴퍼니 인 더 월드 세상에서 정말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회사가 있을 거고 베스트 컴퍼니 포 더 월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 거기도 좋은 퍼포먼스도 있겠지만 또 세상에 필요한 그런 회사들도 있지 않을까 라고 했고 엔젤 투자지만 이것저것 다니면서 졸투 하시는 분 계시지만 졸지 말고 한번 투자해보자 라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다양한 지역 한국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한국에 했고요. 미국 실리콘밸리하고 뭐 케냐도 하고 지금 37개 정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그래서 실리콘밸리 얘기도 조금 하고 또 한국 얘기도 좀 하는데 이건 사실 이 분야는 저도 잘 모르는 분야예요. 그런데 또 어쨌든 커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한국에 보면은 이제 다양한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셜 벤처라는 용어도 있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는 좀 특별해요.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에 잘 없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인정한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했고 이제 10년 전에 이명박 정부 때 고용노동 단화로 취약계층 이제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사회 서비스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여러 장단점이 많이 있는데 이제 올해가 10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원 기간이 있거든요. 보통 3년에서 5년 지원 기간이 지난 이후 생존율이 한 75%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이게 한 2,000개 가까이 이제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총 매출이 한 2조 원 되는 이제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생존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냐 할때 그거는 따져볼 문제죠.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수익을 잘 내는 펀드는요. 사실은 그 중에서 모든 포트폴리오가 다 살아남아가지고 수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실패도 많이 하고, 사실은 상위 몇 개의 성공으로 사실 수익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살아남는 거는 그만큼 과감한 어떤 혁신을 출구하지 않는다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섹터가 있다. 이렇게 생존하고 성장해 나가는 이런 섹터가 있다라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 오늘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소셜 벤처 기업가, 또는 사회적 창업가 기업가, 이라는 말을 이제,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아까 윤무선 대표님이 업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 투자를 하는 목적, 당연히 우리가, 높은 수익을 내고, 우리가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는 거고요. 제가 엔젤 투자하면서도 나는 어떤 기준으로 나는 투자에 꼭 이거 스타트업 투자 안 해도 되는데 뭐
공부를 보면 나는 왜 하지? 나는 어떤 기준으로 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은 회사는 회사는 거꾸로 하면은 사회잖아요. 회사 사회 그죠? 사실 그 피터 드러크가 비즈니스는 고객 창출이라고 했습니다. 고객 창조. 고객을 창조한다는 걸 가만 생각해보면 비고객의 발견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와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문제를 끊어안고 어떤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모델을 찾아내는 과정이 스타트업의 과정이 그게 비즈니스다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선 기후변화, 뭐 환경 이러면 전혀 나하고 안 다가오잖아요. 그냥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공기질, 내가 매일매일 호흡하는 그리고 헬스의 문제 이런 문제로 가면 이거는 내 문제가 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모델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면 그거는 비즈니스 회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우리가 사회라는 거하고 회사라는 거는 그렇게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아까 이제 사회적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인정사회적 대비해서 어떤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벗어나서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의미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문제, 비고객의 문제, 그런 사회에 있는 늘려있는 그런 문제를 시장 기반에 그리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모델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볼 때 투자했던 기준 주의 영역들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성, 클린 에너지,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거, 그리고 또 컨슈머 우리가 그 컨슈머 테크놀로지나 이런 플랫폼 많이 투자하는데 그 가운데서 단순히 얼마나 배송을 빨리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체 스플라이 체인에서 얼마만큼 사회적 정의의 그 생산망이 부합하느냐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요.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 헬스케어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고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비즈니스를 바라볼 때 모든 교육의 툴이나 방법들은 잘하는 아이들을 더 잘하게 하는 툴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들여다보면은 머조리티 학생들은 그거에 대해서 뒤처져 있고 자기에게 맞는 학습 교육을 못 받아요. 즉 모든 산업이 우리가 산업화에 이루어졌던 모든 산업들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게 그래서 산업을 민주화시켜야 자기 개인화되고 자기한테 맞는 그런 교육의 방법으로 가야 되고 그럴 때 뒤처져 있는 아이들에게도 맞는 교육 툴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안테프로가 우리나라 이수인 대표라고 있죠. 에뉴마의 창업가이고 버클리에서 원래 에지소프트 게임 개발자였고 지금 그 개발을 해서 지금 그 이 아이들 교육 앱으로서는 그 앱스토어에서 넘버원이죠. 글로벌리 나중에 소프트웨어 투자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또는 핀테크를 하더라도 단순히 핀테크가 그냥 핀테크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미치는 어떤 금융시장의 합리성을 통해서 그동안의 그 고율의 비효율적인 금융서비스 또는 금융서비스 소외되었던 고객들에게 얼마만큼 접근성을 주느냐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봅니다. 그동안에 한국에서 소셜 스타트업 소셜 벤처 또는 투자 생태계가 자율적으로 많이 형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도 와 계시지만은 우리 소풍이나 또 그 이후에 이제 또 이제 성수동에 있는 여러 이제 기관들이나 또 HO들이나 시즌나 이렇게 해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하고 그 조금 그 이런 그 미션을 가지고 있는 창업가들이 좀 더 자기의 그 가정들을 실험해 보시고 총에 지원하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는 스타트업의 그런 방법론을 많이 도입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도 생기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엔젤 투자 이런 회사 엔젤 투자하는 회사들도 생기고 조금 더 큰 규모로 이제 몇천만 원이 아니고 몇 억 단위로 투자해 주는 뭐 가스청투나 굴리지나 멜로드 같은 이제 캐피탈도 생기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회사들도 이제는 아직까지 이제 유니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매출액 100억 이상 되는 회사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나름대로 성장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에 저보다 훨씬 오래 이제 거주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쭉 보면 이제 이번에 스티브 블랭크에 나오는 목표거든요. 제 2차 대전 이후에
실리콘밸리가 이제 성장하면서 이건 창출된 이제 글로벌 수로 이렇게 보여준 건데 몇 번의 이제 파동에 의해서 실리콘밸리가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거는 그전에는 없었던 이런 리스크 자본들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또 안테프로가 생기고 여기에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거는 과거에는 없었던 현상인 거죠. 그런데 과연 또 한편으로는 실리콘밸리는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인류가 원하는 모든 혁신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윤건수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VC가 또 버전 1이 있고 버전 2가 있다고 하셨는데 VC업의 본질이 고객이 LP이고 그 GP의 LP의 어떤 이익의 극대화로 추구를 할 건가 그렇지 않고 정말로 그 혁신을 추구하는 자본으로서 성공시키고 지원하고 촉매제 역할하고 그 결과로서 수익을 얻을 것인가 하고는 사실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고 사실 그 FOMO라고 그러죠. Fear of Missing Out.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거대 자본들이 움직일 때 보면은 AI, 뭐 VR이 돌 때는 VR에 가서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AI가 돌 때는 AI에 가서 투자해야 돼요. DNA 시퀀싱 할 때는 시퀀싱 가가지고 투자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게 움직일 때는 내가 유니콘을 추구를 할 때는 거기에서 빠져버리면은 사실은 다 미싱아웃 되니까요. 기회를 주는 거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다 보니까 어떤 그 트렌드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투자가 확 이쪽에 몰렸다가 빠졌다가는 굉장히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최근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서 또 아시겠지만은 실리콘밸리의 또 다른 모습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팀 쿡이 MIT에서 졸업식 연설을 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 중에 몇 센텐스를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영어로 그대로 해봤는데요. 한글로 번역을 잠깐 해보면은 그 Measure your impact in humanity. 그러니까 임팩을 그냥 성공이라고 하죠. 당신의 성공을 뭘로 정의를 할 거냐? 휴메널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번 라이크를 누르는 거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몇 사람을 정말 영향을 주고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었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정말 진정으로 설구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저는 그 다음 문장이 진짜 안테프르너의 정신이 온전한 안테프르너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If you see a problem or injustice 당신이 어떤 문제를 보거나 그 비정의를 볼 때는 그것을 no one will fix it but you. 당신 외에는 그것을 고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라. 사실 안테프로는 자기가 꼭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뭔가 자기의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안고 하는 그런 거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구나. 실리콘밸리에도.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다양한 측면에서 생태계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 Y 컴비네이를 보면은 샘 알트만이 이제 올해 내놓은 애니얼 리포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그 쭉 이제 설명을 하면서 Startups are not the best solution for everything. 제가 이거는 Startup을 뭘 디스카운트하거나 그럴 말이 전혀 아닙니다. 또 그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는 Y 컴비네이를 존중하고 제가 투자한 회사들 중에서도 Y 컴비네이를 들어간 회사 두 회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좀 신기해요. Y 컴비네이터가 폴 그랜트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이제 보면은 근데 그 샘 알트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YC 리서칭은 비영리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베이직 인컴 실험도 하고요. 그죠? 그 기초 소득 그것을 실험도 하고 그 AI도 오픈 AI로 해가지고 지금 작업하고 있고 그 뉴 시리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의 방법론을 가지고 어떻게 더 나은 도시를 만들까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고 최근에 광명동굴 기사도 보고 제가 봤는데 공무원인데 리얼 스타트업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거를 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스타트업의 방법이 적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실리콘밸리에 보면은 이제 테크런치가 있잖아요. 테크런치에서 얼마 전에 또 이런 소셜 임팩트 어워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생태계 안에 이걸 포함해서 하더라. 그 중에 하나가 두 번째 K4 Center for Social Capital이 있는데 여기에서 투자한 회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수인
대표가 만든 회사를 투자를 했죠.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그 K4라는 사람, 옛날 로터스 123의 파운더고요. 두 번째에 있는 사람이 오미디아르죠. 뭐 이베이 창업가고 이런 분들이 다 이런 정신으로 임팩트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임팩트 투자는 정의를 하자면 파이낸셜 리턴과 그거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거 추구하고 동시에 그만큼 같은 웨이스로 소셜 임팩트 또 환경적 임팩트 동시에 추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부분대여 리사 앤 찰리 클라이슬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저랑 아주 가깝게 일을 많이 하고 이분은 원래 오스트리아 소프트 엔지니어 30년 전에 실리콘밸리 왔을 때 넥스트에서 스티브 잡스에서 하이어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애플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옛날에 이렇게 그 IT 창업가 성공한 앙트프너들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테크놀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앙트프너십을 가지고 조금 더 큰 문제 정말 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 그러니까 돈이 시키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이 시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서베이인데요. 지금 이제 사실은 밀리언에어 제가 지금 밀리언에어가 아니고 그 베이비 부모 세대 제일 마지막인데요. 지금 이제 밀리언에어 이제 세대로 넘어가잖아요. 밀레니언.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우리도 국민소득에 나섰을 때는 국민소득 올리는 게 무조건 그게 최고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젊은 엔터프리너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투자에 있어서 이걸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 영국에서 로이 코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그 사모펀드의 대부예요. 옛날 실리콘밸리 왔다 갔다 하면서도 좋은 게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했는데 그 이분이 그 몇 년 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지금도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래서 실리콘밸리 어떻게 이바움 했는지 다 이제 본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 이제는 그 스타트업도 변한다. 아까 윤문수 대표님 뭐 버전 1에서 2 간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스타트업이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블라인드하게 그냥 LP의 이익만 쫓는 그렇진 않죠. 사실 많은 VC들이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그 기업가의 그 혁신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임팩트 투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냐. 우리가 이런 그 사회적인 문제, 그 기술과 투자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를 기여하고 기존에 점점 금융 자본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투자 프레임을 추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하나 하면은 정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다른 분도 얘기하셨지만은 꼭 사회 소셜 상태뿐만 아니고 사실은 시장의 규칙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혁신을 위한 규칙이 돼야 되는데 기존 플레이어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칙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겨나는 생태계를 지원함으로써 가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는 여러 재단들이 굉장히 소셜 캐피탈을 많이 작용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아산이라든가 최근에 은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좋은 데 수거하는 자금들이 많이 재단에서 흘러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그 브레이크스루 에너지라는 이런 큰 어떤 클린텍 이 부분이 시장 실태가 아직은 많은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많이 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예 액셀러레이팅해서 그런 쪽에 혁신을 주도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더 풍성해지고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생태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